국민 배우 고도심은 1976년 결혼해 1998년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유는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 고도심의 전 남편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4개월 만인 지난 13일, 고도심은 방송을 통해 그에 대한 마음을 밝혔다. 13일 방송된 채널의 엄마의 여행 고도심이 좋아서에서 고도심은 아들 김정환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김정환은 어릴 적 1년 반 동안 머물던 이모 집 근처 포구에서 고도심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바다를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는 김정환에게 고도심은 부산 사나이라고 대답하며 전 남편을 추억했다. 이어 김정환은 저는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머릿속에 남겼기 때문에 괜찮은데 엄마는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고도심은 괜찮지는 않다며 전 남편은 내가 진짜로 좋아한 남자였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평생 예쁘게 살아봤어야 했는데 생각하면 먹먹해지고 그냥 그렇게 뭉클하다고 말을 이었다. 고두심이 말을 마치자 김정환은 아빠가 항상 지니고 다녔던 물건이라며 고두심에게 유품 상자를 건넸다. 상자 속에는 고두심의 옛날 모습부터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이 가득했다. 고두심은 이를 보고 다 내 얼굴이네. 다 내 사진인데 왜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까? 미워서 갔으면서 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배경엔 고두심의 목소리로 떠난 남편이 지니고 다녔던 것은 미련이 아닌 그리움과 추억이었다라는 내레이션이 깔려 시청자들마저 먹먹하게 했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